자녀와 소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뭐 도구가 소통하는 것인데, 이거 책 한번 소개해드리고 이제 끝마칠게요. 왜냐면 이제 이 40대가 되면 여기 3학년들은 뭐 별로 상관없는데, 4학년이 되면 어느 날 남편이 밥 씻는 소리가 소름 끼친다. 그런 날로 소름 끼친다. 그게 이제 이름에서 왕경기 증후군이에요. 이걸 저는 우리 집사람 때문에 알았어요. 집사람이 만 40세 되던 날 저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잡아먹냐? 한 달 동안 말을 안 해요. 여자가 말을 안 하면 남자가 비틀어지지. 한 달 동안. 내가 실수도 아니야. 그냥 우리 부부교사니까 방학 때면 늘상 방학하자마자 처같이 갔던 건데, 그때 무슨 제가 강의가 있어서 여보 이번 토요일날 가자 이랬던 거야. 근데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저 친정으로 훅 가버리더라고. 근데 그 방학 내내 얘기하는 거야. 미치는 줄 알았네. 나중에 참다 못해서 소주를 두 병 마시고 들어서 얘기 안 하고 딱 들어갔더니 코 골고 자고 있어. 그런 어려운 시절이. 그 뒤 집사람이 어느 날 큰 대형 문구점에 가서 책 한 권을 달라는 날랑 들고 와. 이 책. 다시 태어나면 죽어. 이 책을 들고 와서 보는 키키키 웃어. 뭘. 그 만화책장 내 책을 묻냐. 다 읽고 나서 저한테 줬어. 우리 마누라의 지난 1년간 삶이 파노라마처럼 쫙 적혀있어. 완경기가 증후군이 드디어 40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책 보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 집사람이 일주일에 세 번 운동, 아쿠아로 간절히 앉아. 그래서 물 속에서 수영하는 거, 물 속에서 하는 거, 그거 일주일에 세 번씩 하는 거. 40대 무서워.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시간 나는 대로 운동하세요. 아닙니다. 시간 내서 운동하세요. 아니면 남편 잡아. 재밌죠? 현실이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버이날 주간에 우리 반에서 공동 구매했어요. 야. 어머니 선물 이거 나는 거 없다.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는 거, 이걸로 가정 평화가 유지돼. 엄마가 힘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누구랑 싸워? 엄마가 힘들면. 결국 아빠랑 싸우는 거야. 원래 전쟁터에서 미생명이 욕 대리기 많이 먹거든. 진통제 안 놔준다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뭐.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책을 구입해. 아주 뭐. 어머니들이 3차 학부모 총회야. 저는 그냥 수시로 학교에서 학부모 나오시라 그러면 무조건 학부모 총회야. 그리고 막 끝나고 늦게 오시면 학교 앞에 냉면집으로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 같이 가서 저녁 먹고 된장 찌개 먹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때 어머니들이 선생님 감사해요. 이 책 정말 좋아해요. 분명히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했던 거죠.